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24년 4월인데 네. 올해 41살 되는 갑자생 쥐띠 사주가 좀 어떤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쥐띠하고 원숭이띠하고 용띠는 여러분들 이제 나가는 삼재가 됩니다. 근데 이제 41살 쥐띠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복삼재예요. 복삼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작년, 작년에 아마 힘들었던 분들이 되게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운세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운세가 좀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삼재를 여러분들 복삼재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해운다년이 되거든요. 근데 갑진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갑자생 41살 되시는 분들이 저번 달, 3월 달까지는 괜찮았던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근데 지금도 금전 운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금전 운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잠시 잠깐 좀 정체기에 들어선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이. 복삼재입니다, 여러분들. 나쁜 삼재가 아니에요, 지금. 자, 41의 성주운도 들어와 있고, 또 삼재팔란이라고 해도 그동안 내가 정리 못했던 문서들도 정리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뭔가 사고 파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하지만 4월 달에는 여러분들 약간 금전이 좀 묶여 있다. 약간 묶여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갑자생 나는 41살, 우리 GT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또 이렇게 또 시련을 겪어야 되나, 또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는 금전이 약간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조금 정체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금전을 좀 아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돈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들이 안할때 움직여야 된다. 근데 이 쥐띠분들은 여러분들 머리가 되게 영특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지혜롭게 넘어가시리라 여러분들 생각이 듭니다. 재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재물은 나쁘지 않고요. 평생의 사주에 본다라고 하면은 내 노력만 갖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갑자생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부귀 영화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다라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사업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골머리 썩는다 그래요. 약간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자, 뭐 때문에? 문서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플 수준이 들어와 있다. 문서,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이 문서를 여러분들 움직이시려고 하시는데 문서가 내맘 같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잠시 잠깐 좀 쉬는 타임을 가지시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꼭 이번 달에 문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상의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들 사료가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네, 이직이나 이동, 네, 여러분들 지금 약간 이직이나 이동이 있습니다. 이직은 말 그대로 회사를 옮기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어딘가 떠나고 싶고, 내가 자꾸만 움직이고 싶고,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잠시 잠깐 좀 어딘가 떠나고 싶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이런 시점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여행을 떠나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뭐 제주도도 있고 해외여행도 있고 해외가 더 싸죠,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연애운입니다. 연애 운기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연인들하고 싸우는 게 보이죠? 물론 만나고 만나다 보면
뭐 싸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번 4월 달에는 잠시 여러분들 조금 연인한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한 달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복삼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전이 약간 묶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풀려나간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문서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 이직이나 이동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만 잘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4월 달에는 무사무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엑소시스트 용도령 최기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